안녕하세요. 리뷰하는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아, 제 체전이 이제 좀 커졌나봐요. 제가 숙제를 또 하나 받은 게 있습니다. 요 1900K 리뷰인데요. 사실 숙제로 해야 되는 내용은 얼마 되지 않으니까 리뷰를 제 마음대로 객관적으로 할 예정이니 스킵하지 말고 끝까지 봐주세요. 오늘 메인 리뷰는 1700K와 1900K의 게이밍 성능 비교입니다. 근데 그 전에 앞서 뭐 주렁주렁 좀 몇 가지 설명하고 넘어가겠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인텔갱 컴퍼니에서 제공받은 리뷰용 제품이고요. 하나는 제 돈을 샀는 일반 소비자용 제품입니다. 그래서 무려 두 가지 가지고 제가 테스트를 했었어요. 인텔갱 컴퍼니에서 정품 혜택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3년 무상 AS입니다. 이거는 뭐 경쟁사에서 다 하는 거니까 별거 아니죠. 그리고 ASC, 요 제품이 단종이 되면은 차 상위 제품, 예를 들어 11세대가 나오면 11세대 i9으로 교체를 해준답니다. 거기에다가 메가IP 백신 다운로드가 가능해요. 밑에도 적혀있긴 한데. 그리고 로젠 택배를 이용하면 AS 기간 안에는 무료로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AS 보낼 때. 마지막으로는 셀프 PC 케어 서비스라고 있는데, 그거는 뭐냐? 여러분 PC에 소프트웨어적인 문제가 있을 때 원격 조정으로 해결을 해준대요. 그게 제일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 여튼 정품 혜택은 그렇게 있습니다. 이제 숙제 끝났으니까 제 마음대로 리뷰를 할 겁니다. 요 1900K는 패키징이 상당히 고급스러워졌어요. 요거 뺄 때 밑에 게 자석 방식인지 쏙 들어가고요. 다시 빼는 데는 어느 정도 힘을 줘야 됩니다. 이렇게 쏙 빠지고 옆에 손잡이도 있고, 요걸 잡아당기면은 안에 플라스틱 값이 나오면서 그 안에 CPU가 들어있어요. CPU 내용물은 이미 제가 쓰고 있기 때문에 비어있고요. 여튼 최상위 라인업인 만큼 분명히 패키징에는 신경을 써줬어요. i7인 1700K는 그냥 옛날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별거 없는 패키징. 여튼 패키징은 좀 마음에 드네요. 그럼 스펙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이름은 다 아실 거예요. 코멘레이커라는 코드네임을 가지고 있고 i9-1900K다. 여전히 14나노로 만들어서 14나노 장인이라 불린다. 코어 수는 10코어고 스레드 수는 20. 그러니까 1700K랑은 2코어 차이가 납니다. 기본 주파수는 3.7 적혔는데 이거는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왜? 거의 대부분의 경우 올코어 부스트로 움직이죠. 올코어 부스트는 그럼 얼마예요? 4.8입니다. 그러면 또 누가 나는 4.9로 터지는데요? 얘기하실 텐데 요거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최대 터보 주파수는 5.3인데 이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죠. 보통 싱글로 터질 때만 이까지 터지거든요. 결국은 스펙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올코어 부스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10세대에 오면서 특이한 게 하나 추가되었어요. TVB라 불리는 기능이에요. 뭐 PBO 같은 건가? 이것도 세 글자네? 예, 비슷한 겁니다. 자, 읽어보자면 Summer Velocity Boost라고 돼 있는데 발음이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눌러서 보면은 설명도 적혀있어요. 프로세서가 최대 온도에서 얼마나 작동할 수 있는지와 터보 전력 예산이 충분히 사용 가능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싱글코어 및 멀티코어 부스터를 인텔 터보 부스터 기술 주파수 클럭보다 자동으로 어느정도 상승시켜주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게 막 들으면 복잡하잖아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네 컴퓨터 CPU 온도가 낮아. 그리고 보드 좋은거 썼어. 전력공급 충분해. 그러면은 우리 보증은 원래 4.8인데 더 올려줄게. 4.9 더 올려줄게. 이런 식으로. 제가 5.6까지는 못 봤는데 얼마 전에 메인보드 품질 비교 영상 한번 올렸었죠. 그때 보드마다 부스터 클럭 수가 다르잖아요. 기억나세요? 어떤 보드는 4.8이었고 어떤 보드는 4.9입니다. 4.9까지 터진 애들은 방금 얘기했던 TVB 기능이 터진 겁니다. 자, 이렇게 표기를 해놨는데 토마호크나 어엘이 4.8이었는데 토보 플러스 4.9고 타이츠 4.9에 아펙스 4.9네. 예,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약간 고급진 보드를 써야 되는 이유, 같은 값이면 다홍 치마인 보드를 써야 되는 이유와 그리고 쿨링에 신경 써야 되는 이유가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뭐 어쨌든 이 기능이 있는 게 나쁜 건 아닌 거죠. AMD에서 비슷한 기능을 만드니까 인텔도 따라가주는 이 경쟁 체제는 소비자를 웃게 만드는 겁니다. 일단 설명해드리고 넘어갔어요. 근데 여기서 저는 제일 사실 심각하게 본 건 이거였어요. 고객 권장 가격 $500입니다. 저게 V8 비포함이기 때문에 $550 정도가 권장 소비자 가격이 되겠죠. $550 1200 곱하기 하면 얼마입니까? 66만 정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1220원, 30원 정도니까 67만원 정도가 되겠죠. 근데 지금 소비자 가격이 87만원이에요 20만원이 더 추가된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요? 특정 사이트 보여줄 생각 없고. 예. 가격이 조금 많이 다릅니다. 저는 사실 이게 60만원 후반이나 70만원 나오면 메리트가 있다 생각해요. 그거에 대한 이유는 요 다음 영상에 설명을 드리겠는데, 가격 좀 어떻게 방법 없나요? 에이, 인텔 앤 컴퍼니 가격 좀 도와줘요. 인텔 가격 좀 잡아줘요. 뭐 어떻게 안됩니까? 암만 물건이 없다 하더라도 이 정도 가격은 좀 제가 용납하기 어려울 정도 가격이네요. 자, 그리고 제가 이거 멀티 성능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찍어왔습니다. 멀티 성능 한번 보죠. 아, 이게 경쟁사 제품이 포함된 거는 제가 일부러 인텔을 깔려고 넣어놓은 건 아니고 객관적인 비교를 위해서 넣어놨습니다. 인텔 앤 컴퍼니 봐주실 거죠? 이거 올렸다고 설마 다음부터 숙제 안 주고 그러려나? 3900X 같은 경우에는 시네벤치 R20 돌릴 때 41초가 나왔어요. 그리고 1900K는 46초가 나왔습니다. 둘이 5초 차이 나죠. 약 10% 남짓의 성능 차이가 났어요. 멀티 성능이. 이 코어가 적은데 불구하고 그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 거는 꽤 고무적인 효과를 보여줍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하고 얘기할게요. 1700K 같은 경우에는 60초예요. 그러면 이거 두 개는 분명히 차이가 크게 벌어진 거죠. 14초잖아요. 이 코어 차이는 진짜 꽤 큰 차이를 보여준 겁니다. 1700K보다 1900K가 멀티 성능은 월등히 좋았다. 근데 경쟁사의 3900은 60만원대 정도 해요. 60만원 초일 거예요. 근데 41초. 그리고 1900K는 46초. 실제로 작업할 때는 그러면 3900X가 좋겠네요. 자, 여기에 단서 조항이 들어갑니다. 모든 스레드 다 사용할 경우 그 생각이 맞습니다. 3900X가 좋은 게 맞아요. 근데 이러시는 분들 좀 있어요. 저 캐드캠이랑 포토샵 쓰는데 그러면은 3900X가 가성비가 좋겠네요. 삐. 저 라이트룸이랑 포토샵 위주로 하고 프리미어는 살짝 취미 용도로 하는데 3900S가 좋겠네요. 삐. 저 게임인가 뭐 캐드 아니면은 3D 캐드 간단한 툴 같은 거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거 하는데 작업 용도 3900X가 좋겠네요. 삐. 이게 3900X가 좋으려면은 렌더링 인코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3D 모델링으로 렌더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CPU를 이용해서 혹은 이제 프리미어에서 모든 작업을 끝내고 인코딩을 한다든지 그럴 때는 3900X가 멀티 성능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걔네들 작업은 올코 다 사용합니다. 스레드 16개 이상 다 쓴다고요. 그럴 때 분명히 3900X가 유리한데 캐드 2코어밖에 안 써. 포토샵 6코어밖에 안 써. 라이트룸 6코어밖에 안 써.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로 쓰는 작업들 있잖아요. 뭐 엑셀, 파워포인트, 캐드, 포토샵 이런 거. 그런 것들은 멀티 성능을 잘 활용하지 않는 프로그램들이에요. 왜? 말 그대로 지원을 안 하니까. 그럴 때는 그냥 클럭이 높아서 코어 하나당 성능이 높은 인텔께 유리합니다. 이것 때문에 저는 AMD가 작업이 좋다고 해서 샀는데 예전에 쓰던 인텔보다 별로인 것 같아요. 이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사용 용도가 어떤지 명확하게 판단하고 CPU를 고르셔야 됩니다. AMD 나름대로의 사용 용도가 있는 거고 인텔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는 용도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디 하나가 좋다라고 하기에는 아직 조금 어렵습니다. 물론 AMD가 싱글 코어일 때도 인텔을 따라잡는다면 그때는 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당장에 코어를 적게 쓸 때는 인텔이 클럭이 높기 때문에 유리하고 코어를 많이 쓸 때는 똑같은 가격에 코어 숫자가 많은 AMD가 유리하다. 이거는 꼭 머릿속에 넣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이제 CPU의 대체적인 설명, 사용 용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는 주 메인 메뉴인 1700K와 1900K의 게이밍 성능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스킵 안 하셨죠? 자, 그럼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준비된 영상 잘 보셨나요? 오늘 영상 보기 전에 앞서 저번 영상 보고 좀 참 좋았을 텐데 3900, 9700, 1700, 1900K 기본 상태에서 게임의 성능을 비교한 게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9700하고 1700은 거의 똑같았어요. 메모리 컬러만 같으면은 거의 차이가 없었죠. 9900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1900K가 캐시 메모리가 3회가 증가했잖아요. 그거 증가한 게 게임에서는 영향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기본 세팅을 봤을 때는 1700K보다 1900K가 약 4% 가까이 게이밍 프레임이 잘 나왔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3900X랑 비교하면은 차이가 꽤 크게 벌어졌죠. 한 8% 가까이 차이가 났었습니다. 얘 기본 메모리 쿨링 3200까지 넣어주고 비교했을 때요. 자, 오늘은 둘 다 오버클럭을 한 상태에서 비교를 해봤어요. 물론 노말일 때도 비교를 해줬고요. 노말일 때는 위에 받는 것처럼 얘네들이 얼마 차이 납니까? 예, 3.8% 차이 납니다. 3.8% 노버시 700K와 900K는 4% 차이로 그래도 캐시 메모리가 증가한 만큼 표가 나고요. 오버했는 기준으로 이제 좀 집중해서 보도록 할게요. 3900X를 오버했을 때랑 좀 차이가 큰 것 같긴 한데 1700K를 오버했을 때랑 비교하면 얘네들 차이는 대충 11% 차이점입니다. 11%. 그러니까 오버를 극한으로 땡기면은 분명히 10700K, 10900K가 경쟁사 대비 확실히 게임 성능은 뛰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AMD는 지금 인피니티 패브릭이나 메모리 컨트롤러의 한계점으로 인해서 사실상 메모리를 3800 이상으로 하지를 못하는 판국입니다. 3800까지가 한계예요. 그것도 들어가는 제품이 몇 개 없고요. 그 이상으로 하면은 대역폭이 2대1로 풀리면서 오히려 프레임이 떨어지는 현상을 보여줘요. 근데 제가 지금 1900K를 CL17에 4600클럭까지 오버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좀 일반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여기에 포함을 안 시켰는데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진짜 극한의 오버클럭이 가능해요. 인텔 10세대는 오버클럭들이 재미있어 할 수밖에 없는 CPU예요. 지금 메모리 컨트롤러도 좀 개선이 됐고 거기에다가 SAIO 전압도 더 많이 때려박을 수 있고 보드가 세부 램타가 좀 더 풀려 있어서 좀 더 높은 클럭을 쉽게 받아줘요. 그 뒤에 세부 램타 조이면 되니까요. 그래서 분명히 극한의 오버를 했을 때는 경쟁사 대비 너무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그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지금 얘 평균 프레임 171이잖아요. 1700K는. 1900K 평균 프레임이 174.8이에요. 결국 3.8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오버를 하니까 제가 예전 영상 올릴 때도 얘기를 했죠. 격차가 4% 나는데 오버를 하면은 그 격차가 더 줄어들더라. 줄어들어서 2%까지 줄어들었어요. 4%가 2%까지. 1700K만 아주 극한의 오버해서 사용하셔도 사실 게이밍에서는 1900K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예외인 게임이 하나가 있습니다. 발적화인 게임일수록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발적화의 대표 게임 뭐가 있을까요? 배틀그라운드가 있습니다. 배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거를 일부러 지금 통계에 포함을 안 시켰거든요. 배그 통계에 포함시켰으면 여전히 4% 이상 벌어졌을 겁니다. 배그 통계 포함 안 시킨 상태에서 2.2%고 포함시키면 여전히 4%가 난다는 이유가 배그는 20프레임 차이 나요. 10%까지는 아닌데 7, 8%가 차이 나요. 많이 차이 나죠. 발적화 게임은 사실 캐시 메모리 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1900K가 1700K보다 확연히 높은 프레임을 보여줄 수 있다. 요 정도는 언급해드릴게요. 1900K 현재 시점에서 가격이 안정화가 되어있지 않고 사실 게이밍으로 봤을 때도 1700K와 아주 다른 성능을 보여주지 못하는 만큼 당장 큰 메리트는 없다는 게 게이밍에서 제 설명입니다. 표 하나하나 뜯으면서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여러분 보셔도 알 수 있을 것 같죠? 다만 이 얘기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900K와 1700K의 멀티 성능은 확연한 차이를 보여준다고. 엄청난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져도 꽤 커요. 10%를 거뜬히 넘어섭니다. 20% 넘어요. 20% 살짝 넘는 수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멀티 작업도 하고 그리고 뭐 프리미어 프리뷰 끊기는 거 싫다 뭐 약간
내보내기가 느려져도 나는 좀더 빠릿한 걸 원한다. 혹은 나는 게임이 좀더 주고 그 다음에 작업을 가볍게 한다 하시는 분한테는 요것도 가격이 안정화되면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말고요. 아 참, 그리고 10세대 전용 메인보드 Z490 보드들이 좀 비싸다는 얘기가 있던데 실제로는 저는 비싸다 생각 안 해요. 왜 그러냐면은 Z390보다 Z490이 전원부에서는 확실히 전부 다 품질이 좋아졌어요. 똑같은 라인업끼리 비교해도. 그래서 가격이 살짝 올랐는데 그거보다 더 많은 품질 향상이 있었다 생각했기 때문에 뭐 보드 가격은 그전 세대랑 비교해도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내가 불만인 거는 결국 이 i9은 얼마에 팔려야 된다? 70만 원 정도에 팔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거 리뷰인데 너무 깠나? 아, 여튼 그건 제 생각이고요. 여러분 오늘 제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의 기준에 맞춰서 현명한 구매를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다음번에는 좀더 좋은 리뷰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